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이번 협잡에 의한 공천 배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저로서는 묻지마 2번 쓰나미가 올 것이다. 묻지마 2번 찍 때는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밑바닥을 붙더라. 그렇게 말해서 저는 수도권에서 우리 당이 어려운다. 대구가 이제 뭉치고 나는 이 정도로까지 뭉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방송사 3사 출근조사 하는 것을 보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가 생겼습니다. 그때 동대문거리에서 선거할 때 3사 방송 3사 출근조사가 내가 10%를 졌어요. 근데 깨어보니까 이 불을 이겼어요. JTBC에서는 그걸 내가 3%를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3%를 진다고, 한쪽에서는 이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박빙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박빙 선거라도 아마 개표 초반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잡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정체성도 잃어버려.
상감이 돼요. 저거 제대로 보수 우파의 유명과 가치를 가지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보수 우파의 유명과 정체성을 잡고 또 전부 하나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하는 2022년도 정권을 가지고 있다. 난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했다. 강원도의 권성도, 인천의 윤상열도 되죠. 윤상열, 김태호, 네.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개헌 저지선을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밀려서도 안 되고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